네이버 김선희입니다. 이게 마이크가 안 되는 되나요? 아 네. 마이크요. 예, 다시 한번 신지영 선생님, 남우성 선생님 이렇게 초청해주신 선생님들하고 다른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네이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음성 합성이고요. 그 네이버와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로 올해 연초에 음성학회에서 제가 발표를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인공지능 소사이어티라고 있는데 그쪽 이제 소사이어티에서 제가 지금 부회장을 맡고 있고요. 이제 그 인연으로 해서 인공지능 관련 뭐 뉴스레터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좀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음성 합성이 인공지능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차례는 뭐 보니까 인공지능에 관해서 쭉 연강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거 간단하게 지난 봄에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그럼 이 AI 인공지능하고 스피치 프로세싱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문제 그 이슈를 한번 이야기한 다음에 그러면 이런 스피치 프로세싱에서는 어떤 태스크들을 다루고 있는가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네이버 랩스에서는 어떻게 연구하고 있고 어떻게 풀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고요. 나머지는 마지막 이슈는 제가 하고 있는 TTS 쪽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가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음성합성 워크숍이라는 곳에서 논문 발표를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아시겠지만 요즘 굉장히 트렌드한 이슈죠.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그 관심은 사실 작년부터 계속돼서 이거는 작년에 블룸버그에서 기사의 이제 첫 장면인데요. 아시겠지만은 인공지능이 드디어 돌아왔다. 이런 제목으로 해가지고 블룸버그에서 이제 글을 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10년하고 2014년을 비교를 해보면 2010년에는 인공지능에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지원들이 뭐 한 두 개 업체였는데 2014년은 14개도로 늘어났고 이제 그 먼저 예산 면에서 봐도 20배 이상의 인공지능에 대한 그 저기 뭐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건 미국의 경우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제 그 2013년, 2012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뿐만 아니라 바이두, 알리바바 이런 모든 곳에서 인공지능의 연구를 이제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이제 봄에 이세돌의 그 알파고 때문에 굉장히 이제 크게 이슈가 됐었죠. 그래가지고 인공지능 관련된 모든 교수님들이 요즘 굉장히 바쁘십니다. 모든 강연과 이런 것들을 하시느라고요. 그래서 알파고는 보면은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에 사용된 게 이세돌하고 이제 제가 아래 비교를 해놓은 건데요. 이세돌은 그냥 하나의 휴먼 브레인이고 그때 사용했던 거는 커피 한 잔은 아니었고 여러 잔이었을 것 같은데요.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커피 한 잔이라고 이제 어디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알파고 같은 경우는 이제 CPU가 굉장히 높은 성능의 CPU를 1200개를 붙이고 GPU가 176개가 들어가고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100명 이상의 사이언티스트들이 붙어가지고 이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보다 뛰어난 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돌이 한 판은 이겼지만은 계속 져서 이제 실망과 또 한편으로는 또 희망을 주었던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공지능이 뭐냐라는 이제 문제부터 보면은 인공지능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인공적인 지능이죠. 그러니까 인공적이라는 의미는 사람이 아닌 기계라는 뜻이고 지능이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어떻게 지능 혹은 인텔리전스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이슈가 달라지겠죠. 일이 어찌 되었건 하고자 하는 거는 머신을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인텔리전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인텔리전스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유명한 그 러셀 노빅이라는 사람이 쓴 인공지능의 Artificial Intelligence, Introduction to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책에 나오는 이제 definition인데요. 그래서 크게 뭐 위에 있는 걸로 나눌 수 있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Systems that think like humans, 사람처럼 생각하는 지능. Systems that act like humans. 그러니까 이거는 thinking이고 이건 acting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그러니까 할수 있는 게두 가지가 있는데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생각을 하는 게 있고 하나는 뭔가 실행을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 두 가지인데 이게 사람 같다라고 말을 하면 또 사람이 뭐냐라고 정의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접근했던 적이 있었고 다음에는 systems that think rationally. 그러니까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것이 이때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사람은 rational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성적인 사람. 그래서 어떤 추론과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이성적인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기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문제고요. 또 하나는 systems that act like rationally. 이거는 뭔가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어떤 기계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 이렇게 크게 그래서 definition을 네 가지로 이제 나누어 볼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인공지능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처럼 생각하거나 혹은 사람처럼 말하는 것보다는 이쪽 부분. 그러니까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쪽에 이제 훨씬 초점이 맞춰져서 연구가 되어 왔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의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사람이 뭐냐, 그리고 사람이 생각한다는 게 뭐냐, 지능이 뭐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데피니션이 없이는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한 파운데이션이 되는 여러 분야의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이라든가 수학, 사이콜로지, 심리학, 언어학 그리고 뉴로사이언스 같은 이런 것들이 전부 인공지능의 어떤 기본이 되는 연구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빠진 게 뭐냐면 컴퓨터 사이언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짜 머신으로 만드는 것은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현하는 것은 그쪽에서 하지만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인공지능을 다시 말해서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연구들이 이제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간단하게 인공지능의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 큰 웨이브가 세번 있었다고 합니다. 뭐다 들으신 이야기인 거일 수도 있는데요. 맨 초반에 1943년부터 74년까지를 제1기라고 하고요. 그 이후를 2기, 그리고 지금이 한세 번째 전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아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들이 만들어지고 튜링이라는 사람이 영화에서도 보신 분 많이 있을 텐데 영화에서 진짜 막그 기계들을 만들면 컴퓨터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똑똑하게 잘 계산할 수 있고 알고 보면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든 방법론을 다 거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계들을 만들어내면서 사실 이때는 튜링의 컴퓨터 처음 첫 번째 컴퓨터. 컴퓨터의 원조라고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이제 그때 큰 일이었고요. 이때 주제는 주로 추론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74년 이후부터는 이제 다시 한번 좀 죽었다가 한 80년대 쪽에 이제 각각 80년에 보면 Expert Systems Industry가 다시 한번 붐이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Expert System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Expert System이라는 거는 요즘 말하는 General Artificial Intelligence에 대한 이제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한 도메인이 정해지면 그 도메인에서는 잘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걸 Expert System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아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체스라든가 바둑이라든가 이 분야에서 굉장히 잘하는 이런 시스템들의 연구를 해왔고 이때의 연구들의 이제 주축이 됐던 거는 Representation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거를 언어학적으로 보면 저희도 똑같아요. 1957년에 촘스키가 Syntactic Structure라는 책을 써가지고 이제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그래머를 어떻게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초반에 이제 언어학이 그때 있었는데, 사실 MIT에서 그 언어학이 발전하게 된 거는 나파라고 해가지고 그쪽에 국방성에서 이제 펀드를 엄청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어학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런 인공지능의 한 분야에 연구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언어학 하는 사람들이 뭐 이제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서 실제 언어에 대해서 이제 많이 연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언어학이 어떤 혁명적으로 이제 발전하게 된게 1950년대인데요. 이제 그때 촘스키의 그런 모델이 나왔었고, 언어학적으로 보면 그때 이제 룰 베이스 모델이 나왔었던 거죠. 그런 다음에 80년 이후에는 아까 인공지능에서도 레프레젠테이션의 문제를 다뤘다고 한다면, 언어학 쪽에서도 레프레젠테이션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게 오토 세그먼트 포놀로지 쪽에서 이제 제일 먼저 이슈가 됐었는데, 오토 세그먼트 포놀로지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 소리를 리프레젠트 하는 방식을 여러 가지 층위를 이제 뭐 상정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활발하게 했었고, 제가 이제 그 연구를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제가 했던 연구가 오토 세그먼트 포놀로지라는 것을 뭐 그쪽으로 해가지고 1990년에 이제 제가 박사를 받은 거죠. 그때까지는 이제 그런 이슈가 됐었고, 그 이유가 이제 지금 2010년 이후부터 지금 현재라고, 세 번째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의 전성기, 세 번째 전성기인데 이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티피셜 그걸로 프리젠트. 아, 네, 이걸로 넘기시면 되는구나. 네, 되네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웨이브가 2010년인데, 2010년부터 왜 갑자기 다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돌아왔느냐라는 문제는, 이때 그 방법론이 뭐다 아시겠지만 이 딥러닝입니다. 딥러닝이 뭐냐라는 거를 이제 조금 알기 위해서 머신러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딥러닝이라는 거는 요즘 유행하는 머신러닝의 한 갈래라고 보실 수 있으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아까 말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초기부터 지금까지 쭉 연구가 되어 왔었고요. 그 연구들이 여러 가지 이제 방향으로 되어 왔었는데, 그러니까 2010년 이후로 딥러닝이라는 게 이제 획기적으로 붐이 되면서 더 커지게 된 거죠. 저는 머신러닝 전문가는 아니지만, 머신러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해한 것만 설명을 드리자면, 머신러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언어학에서도 비슷하지만 데이터가 있고, 이 데이터로부터 어떤 정보를 추출하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 목표는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추출하는 거고, 이때 이렇게 추출할 수 있게 하는 그 모든 데이터들을 이제 모델링 한다고 하는데요. 그 데이터들을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그 데이터들을 특성을 여기에다가 만들어 놓는 거죠. 통계적인 방법을 해가지고 뭐 평균값을 쓰거나 뭐 분산값을 쓰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써가지고 이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정보를 찾아내게 하는 것이 머신러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음성 인식에서는 이런 스피치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걸 어떤 식으로 모델링해서 네이버, 이게 네이버는 아닌 것 같죠, 선생님?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딴 분이 만든 거를 제가 그냥 갖고 와서, 이게 네이버더라, 네이버라는 소리더라라는 거를 이제 알아내기 위해서 여기에 그 스피치 레코그니션, 인식에 필요한 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식에 필요한 모델링은 크게는 세 가지 정도 모델링을 합니다. 먼저 음향 모델링이라 그래가지고 소리 차원의 모델링이 있고요. 언어 모델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언어 차원의 모델링, 그리고 또 하나는 발음 모델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세개 정도의 차원의 모델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조금 있다가 음성 인식 분야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머신러닝을 한다는 것이 결국은 이렇게 어떤 정보를 모델링해서 입력된 어떤 정보가 이 정보에 한다는 거를 알아맞추게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디코딩 한다고도 하고요. 그래서 인식에서는 그렇고, 이제 같은 방식을 물론
번역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하여간 방법론을 써가지고 여기 있는 한국어 데이터를 넣으면 영어 데이터가 나오면 한국어, 영어 번역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만드는 것이 이제 방법론이고, 이런 게 뭐 많이 쓰이는 게 최근까지, 그러니까 딥러닝이 쓰이기 전까지는 스타티스티컬 머신 러닝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이제 이용되어 왔습니다. 또 보시면 이미지 인식도 많이 했었는데요.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미지들을, 이게 고양이라는 걸 알아내기 위해서 수많은 고양이 데이터들을 학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머신러닝을 통한 이미지 인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그러면 이때 그럼 모델링이 뭐냐라는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때 모델링이 뭐냐, 그리고 이 모델링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방법론이 정해지게 되는데, 보통 뭐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요. 참.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잘 모르시는 거겠지만 LDA 가우시안 믹스처라든가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이나 여러 가지 이제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건데요. 뭐 이거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면 모르셔도 되고요. 약간 여러 가지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이 모델링을 해서 우리가 이 입력된 데이터가 어떤 정보인지를 알아맞히는 것이 머신러닝이라고 할 수 있고, 이때 이 방법론, 이전에는 통계적인 방법을 썼다면 이 방법론에 대치하는 그 딥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한 것이 이제 현재의 방법론이고, 이게 지금 이거 모르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럼 딥러닝에 대해서는 원래는 딥러닝이 1980년도에도 이미 나왔던 거고요. 뉴럴 네트워크라는 건 그때 이미 개발되었던 방법론인데, 지금 갑자기 히트를 치게 된 이유는, 지금 갑자기 많은 곳에서 성과를 내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사람의 그 뇌를 이제 본 따서 굉장히 이제 복잡한 그런 뉴런과 그 연결을 모델링 해가지고 만드는 방식이었는데, 그 당시 1980년, 1990년대에는 컴퓨터가 굉장히 파워가 약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래야 할 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뭐 음성인식기 하나를 만들려면은 그 당시에는 70년, 80년대에는 그 컴퓨팅 파워 자체가 뭐 아시죠? 386 세대 막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386 그때가 기가도 아니고요. 그런, 그러니까 CPU가 386이었는데, 그때 이제 쓰던 여러 가지 그 CPU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약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는 알긴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2000년 이후로 이제 PC가 굉장히 발달하면서 이 컴퓨팅 파워가 엄청나게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엄청나게 좋아진 파워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가 데이터의 확보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시다시피 화두 중에 하나가 빅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야 있는 그런 컴퓨팅 파워가 주어졌지만, 또한 데이터가 없으면 우리가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데이터가 확보가 되었고, 그리고 이런 DNN이라는 방법론이 그런 사용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가 이제 가능해졌던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은 DNN이 여러 분야에서 이제 쓰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는 어떤 분야를 다루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데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의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방법론이 뭐냐, 그거는 요즘은 DNN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주제가 뭐냐면은, 그러면 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하고 스피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이 장표는 올해 초에 ICASB이라고 시그널 프로세싱 쪽에 이제 그 컨퍼런스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머신러닝 하시는, 그러니까 딥러닝,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의 그 뭐 그쪽 그룹의 수장이 되면 딜렁이라는 사람이 발표한 자료에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전까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2010년 이후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주제하고 그 이전의 주제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는 항상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의 어떤 추론이라든가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Introduction to Artificial Intelligence 책이 PDF로 떠요. 그래서 그 책이 되게 유명한데 그 책에 목차를 쭉 보시면 알겠지만 쭉 나오는 게 무슨 추론, 뭐 리인포스먼트 아니면 게임 플레잉 뭐 이런 것들만 있고요. 어떤 그 UI라든가 어떤 액트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그러니까 thinking에 대한 거, 그리고 rationalism에 관한 거 그런 것들이 이제 푸는 방식이 그 이전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죠. artificial intelligence가 생각도 똑똑하게 해야 되지만 행동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 중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말이잖아요. 똑똑한 애는 말도 할줄 안다. 이렇게 말을 해서 말을 한다는 게 그러면은 말을 들을 줄도 알고 말을 할 줄도 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게 돼서 사실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의 그 영역이 현재 이제 굉장히 높아진 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이제 좀더 좁았다면. 그래서 이 사실은 그 전에는 음성합성이라든가 음성인식에 대해서 아무도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는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세상이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이제 크게 여기, 죄송합니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혹은 제네럴 인텔리전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목표가 제네럴 인텔리전스라는 거죠. 제네럴 인텔리전스라는 건 뭐냐면 아까 말한 엑스퍼트 시스템이 어떤 도메인에서의 인텔리전스라고 한다면 그것보다는 전 영역에서 모든 걸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지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해야 되는 거는 머신이 perception, 인지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일단 소리든 이미지든 이런 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cognition,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의미를 파악한다든가,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하기에는 음성 인식하면은 음성 인식이 어떤 인식한 그 기계가 뜻을 알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음성 인식하면 그 소리를 텍스트로 변환해 주는 것까지를 음성 인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그 인식된 소리가 어떤 의미이냐. 예를 들면은 오늘 날씨가 어때? 이렇게 말했을 때 오늘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한다면 컴퓨터에서 오늘 하고 들어가면은 2016년 12월 5일 이런 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이해에 해당하는 건데 그런 것들까지 전부 이제 포함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일단은 인지가 이제 크게 인지와 이건 이해라고 이제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인지 쪽에서는 음성 인식, 이미지 인식, 비디오나 제스처 인식, 터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Natural Language Processing, Reasoning, Attention, Memory, Learning, Knowledge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주로 전에는 그 Artificial Intelligence의 이제 분야로 보기도 했었던 부분이고 퍼셉션 부분은 사실 아닌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같이 들어간다면 되겠고 그 외에도 액션이라든가 인터랙션 커뮤니케이션 이제 말을 하려면 소리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합성도 여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아티피셜의 인텔리전스가 실제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거 코타나고요. MS에서 만든 코타나고 구글 나우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러니까 그 AI 시스템이라고 하죠. AI. 그래서 여기 Siri라든가 S-Voice 요즘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만들고 있는데요. 여기는 원래 웹 중심의 어떤 그 어시스턴트를 만들었다면 모바일 중심의 어시스턴트. 이거는 웹이나 모바일을 떠나서 어떤 스탠드얼론 제품의 어시스턴트들이 들어가는 형태들로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고 이틀 전인가 아마존에서도 아마존 알렉사를 다른 서드 파티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또 오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전 세계에 그 AI 하는 회사들이 정신없이 막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되게 바쁘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면 스피치 프로세싱 이제 스피치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본다면 스피치 관련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성 인식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이얼로그 그러니까 대화죠. 대화하면은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좀 전에 보셨던 그 대화를 기반으로 해서 컨버세이션을 에이전트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분야가 있고 스피치 신테시스 소리를 만드는 분야, 그다음에 스피커 레코그니션. 그래서 이거 또 보겠지만 이제 스피커가 누구냐 뭐 이런 문제죠. 그다음에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그 정보들을 추출해낼 수 있는 그런 프로세싱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치 레코그니션부터 먼저 보시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그 입력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모델링해서 그러니까 출력으로 텍스트로 나오는 것 스피치 투 텍스트를 우리가 흔히 스피치 레코그니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스피치 레코그니션은 개념적으로는 이런데 실제 의미는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하는 그 음성에서 시그널 프로세싱이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피처를 뽑는 거죠. 그래서 음성 인식에 적합한 피처를 뽑아서 이제 놔두고요. 그런 다음에 이것하고 이제 학습된 데이터하고 비교해 가지고 어떤 것이 제일 이 사람이 말한 음성이 어떤 것일 것 같다라고 여기에서 결정을 해주는 것을 디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럼 디코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예, 그 학습을 해야 되고 이걸 전부 모델링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어쿠스틱 모델링, 프로나세이션 모델링, 랭귀지 모델링 이렇게 해가지고 세 레벨에서 모델링을 해서 이 사람이 한 말이 이런 문장이다라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음성인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음성인식은 그러면 어느 정도 돼 있느냐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현재 음성인식의 그 성능은 숫자 영어의 경우에 해당하는 건데요. 영어의 숫자는 뭐 11개라고 0부터 10까지라고 �astel 때 이때 0.5%의 에러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99.5%는 전부 맞춘다는 거죠. 이제 우리 한국어랑 영어랑 되게 다른데요. 영어는 숫자가 1, 2, 3, 4 이래가지고 나오잖아요. 되게 달라요. 그래서 인식률이 되게 높아요. 그럼 한국어는 1, 2, 3, 4 인식률이 낮아요. 우리 되게 힘들어요. 근데 영어에서는 또 어려운 게 뭐냐면은 ABCD예요. ABCD 되게 그거 제대로 인식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우리는 뭐 기역, 니은, 디귿, 디귿 이거 되게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뭐 숫자는 좋다더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언어에 이제 디펜던트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 레드 스피치라고 해가지고 이제 오픈된 그 스피치 데이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트레이닝 보케뷸러리가 5,000일 때, 2만일 때 각각 그 워드 에러 레이트가 3%, 그러니까 97%의 인식률이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 학습도 이걸로 하고 테스트도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종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꽤 높은 인식률이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브로드캐스트 뉴스 같은 경우는 일반 그 뉴스를 이제 전부 모아가지고 했을 때는 이거는 여기보다 이건 신문 데이터인데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성능이 떨어지고 컨버세이션은 텔레폰 그러니까 텔레폰 컨버세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 그 뭐죠? 일반 컨버세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10% 정도로 이제 그 성능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도대체 사람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에 대한 연구도 또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디짓 같은 경우는 아까 0.5%인데 에러율이 근데 사람은 거의 틀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고 월스트리트 저널도 깨끗하면 사람은 한 0.9% 훨씬 높죠. 그래서 보통 한 5배 정도 높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에 잡음이 들어가게 되면 좀 시끄러운 곳에서 이제 틀면 예를 들면 기계인식은 좀 확 많이 3에서 9까지 떨어지는데 이제 사람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좀 시끄러운 데서도 좀 인식이 잘 되고 이런 걸 칵테일 파티 뭐 이펙트 뭐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잡음을
잘 가려내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피치, 이거는 스피치, 스위치보드 커퍼스라고 해가지고 이 커퍼스인데 여기 10%, 물음표 10%좀안 나온다는 뜻이고요. 사람이 하면은 그래도 3, 4% 나올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인식률이 되게 좋지만 스피치 레코그니션이 아직도 갈 길은 좀 있다. 이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건 다이얼로그 시스템인데, 다이얼로그 시스템에서 제일 핵심은 다이얼로그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래서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일단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오늘 날씨 어때? 이렇게 입력이 들어오면 이거를 이제 스피치 리코그니션을 통해서 텍스트로 바꾸고요. 그 의미가 뭔지 랭귀지 언더스탠딩을 하고, 그 경우에 어떤 액트를 보내야 되는지 혹은 어떤 리스폰스를 보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한 다음에 정하게 되고, 이때 이제 Extra Linguistic Environment라는 거는 오늘 날씨에 대해서 우리가 언어로는 알수 없잖아요. 기상청의 자료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는 여기서 하게 되고, 그다음에 뭐 오늘 날씨는 뭐 어떻습니다라고 말할 때 이제 TTS를 통해 가지고 말을 만들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하는 거를 다이얼로그라고 부르고, 이때 다이얼로그는 다이얼로그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피치 음성 합성인데요. 음성 합성은 뭐 이따가 좀더 자세히 말하게 되니까 말씀드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식 같은 경우는 스피치를 어떻게 텍스트로 바꾸냐의 문제잖아요. 이건 거꾸로예요. 텍스트를 어떻게 스피치로 바꾸냐의 문제죠.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언어학적인 정보가 필요하게 되고, 이런 일 하는데 언어학적인 많은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여기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뭐 10대 이렇게 나오면, 이 부분 텍스트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10대가 10대냐 10대냐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3m냐 3m가냐 3m이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느냐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발음에 있어서도 이건 제가 안 만든 거라서 좀 그런데, 왜 백령도, 우리가 쓸 때는 백령도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발음은 백령도 이렇게 발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어떻게 발음을 변환해가지고 그 유니트를 찾아내느냐, 그런 다음에 그 어떤 이건 유닛 셀렉션 방식이라는 건데 최적의 유니트를 어떻게 찾아내서 이제 실제로 합성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음성 합성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스피커 레코그니션인데요. 스피커 레코그니션은 크게 이제 두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스피치가 들어왔을 때 이때 이 사람이 whose voice is that? 이게 도대체 누구 목소리야? 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검찰청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데이터 많이 모아놓고 이제 나쁜 사람도 목소리 쫙 들어오면 이 범인은 이 사람이야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요. 그런 거 말고도 우리가 실제로 많이 쓰는 거는 그 패스워드 대신에 쓰는 경우 있잖아요. 자기 목소리 인식하는 경우. 이럴 때는 스피커 베리피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커 레코그니션 시스템은 근데 이두 가지 위에 이게 누구야? 이 사람 맞아? 아니면 이게 누구야? 이런 문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그거 외에도 요즘은 스피커 다이얼라이제이션 이쪽이 또 이슈인데요. 이거는 그 다이얼로그를 이제 나눠서 이 사람이 누가 언제 말을 했는지 이걸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 그 회의록 같은 거 있잖아요. EU 같은 데서 이제 회의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말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피치 레코그니션이 의미 있게 되려면 스피커 레코그니션, 스피커 다이얼라이제이션이 굉장히 잘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드라마를 봤는데 그 드라마를 케이팝을 해서 좀 많이 수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수출을 했는데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상관없이 그냥 쭉그 뭐죠? 캡션만 하게 되면 그냥 스피치 레코그니션은 충분한 거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거는 남자가 말했어, 여자가 말했어, 혹은 이거는 뭐 요즘에 뭐 도깨비라는 드라마 새로 하기 시작하던데 도깨비에 누가 말했어? 뭐 이런 거를 굳이 하고 싶다라고 하면 쓸수 있고, 이제 그런 걸할수 있으면 할수 있는 또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그거는 아직 당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스피치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아까 말한 그런 스피커 음성 인식, 음성 합성 혹은 스피커 레코그니션 이런 거를 화자 인식 이런 것들을 떠나서도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주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Detection of Student Uncertainty in Tutoring. 학생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데 이 친구가 지금 제대로 말을 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이게 목소리만 들으면 신지영 선생님이 알수 있거든요. 신지영 선생님의 시스템을 이제 기계로 만들면 그게 이제 이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모션 디텍션. 이 사람이 지금 화나서 말하는지. 왜그 요즘 콜센터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커스터머를 응대할 때이 사람이 화났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작전을 세우려면 이 사람 목소리가 화난 상태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실망했는지 아닌지. 디셉션. 그 다음에 카리스마 있는 음성인지 아닌지. 저는 아니고 신정 선생님 카리스마가 넘치시는 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스피커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든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제 저희 딸이 뭐 집을 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 그 부동산에다 막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해보면 부동산 뭐 남자도 받고 여자도 받고 많이 받지만 막 목소리 들어보면 이 사람한테는 맡기면 안 하고 싶어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쓸수 있으면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그래서 스피커 레코그니션, 그러니까 스피치 프로세싱, 그러니까 언어 처리, 음성 언어 처리 이런 것들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봤을 때 어떤 영역들을 다루고 있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다음은 이게 이제 저희 메인인데 그러면 네이버에서는 뭘 하느냐 이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 조금만 마실게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감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 랩스라고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이버 랩스는 네이버의 선행연구소고요. 저희가 이제 그 새로운 서비스들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들을 선행적으로 연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스피치 쪽이라든가 AI 쪽이 지금 네이버 랩스에 이제 소속돼 있고요. 그 저희 네이버는 네이버의 한 연구소죠. 네이버를 좀 아시나 해가지고 제가 네이버는 다 아시죠? 네. 저는 네이버에 대해서 사실 네이버에 입사하기 전까지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별로 이 논문 찾고 이런 데는 네이버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맨날 구글을 쓰는데 네이버에 입사하고 보니까 참 네이버가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맞습니다. 홍보입니다. 홍보. 네이버 사전 되게 잘돼 있고요. 뉴스는 말이 많습니다. 뭐 우편향, 좌편향 뭐 각자 말이 많고 부동산 저희가 잘하다가 이게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제 저희가 다 뺏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인터페이스만 만들어주고 있고 네이버 지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잘돼 있고요. 여기 보면 모바일에도 이런 게 나오는데 좋은 게 되게 많더라고요. 뭐저 같은 경우는 요리라든가 뭐 여행 이런 것도 되게 유용하고 그다음에 사전하고 연결돼가지고 외국어 사전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중국어 배우는데 중국어 사전에 들어가면 그냥 단어만 찾는 게 아니라 오늘의 중국어 회화, 오늘의 단어, 뭐 HSK의 1급, 2급, 3급 단어 이게 쫙 있어서 굉장히 공부하기 좋아요. 그래서 사전 쪽에 이제 TTS도 저희가 만들어서 다 들어가 있는데요. 한중 영일 다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하여간 네이버가 그러면 이 포털만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시는 분 많지 않으시겠지만 네이버 주니어가 있어요. 애들 키울 때 되게 유용해요. 애들을 키운다는 거는 애들을 어떻게 잘 키우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애들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는 애들한테 뭔가 재미있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해 주는 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고 그냥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이거 필요한데. 제가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이거 좀 썼던 것 같아요. 숙제 찾거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요. 해피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그 국내 기부하는 거를 이제 여기에다 넣어가지고 해피빈에서 어떤 기부를 할 것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한테 이렇게 강의해달라고
해주시면 제가 여기서 강의하면 강의료를 받거든요. 그럼 네이버에서는 강의료를 받지 않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제가 받는 강의료는 모두 해피빈에 이제 제가 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의도 하고 감사합니다. 강의도 하고 이렇게 좋은 분들도 만나고 그리고 제 돈으로 안 하고 그 받은 돈으로 기부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우리나라 유일의 그 IT 회사죠. 그러니까 전자회사 삼성이고요. 이런 IT 쪽은 인터넷은 네이버입니다. 다음보다 다음은 이름을 잘못 지어서 다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슬픈 이야기인데. 네이버에서 요즘 잘하고 있고 네이버가 앞으로 주가가 계속 오를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거기에 굉장히 큰 힘을 싣고 있는 게 라인입니다. 한국에서 라인이 별로 인기가 없죠. 카톡이 훨씬 그 많은데 세계적으로 라인이 굉장히 크게 확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지금 이제 카톡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도 그건데 카톡 자체를 어떤 그 플랫폼으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을 카톡에서 하겠다. 뭐 택시라든가 검색해서 망한 거 있고요. 약간 그런데 뭐 그렇게 하고 있고 라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본에서 상장을 해서 일본에서는 굉장히 크게 지금 대부분 일본 사람들은 라인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일본에서 라인 사용하는 monthly active user로 보면 라인이 일본에서 5천만 명입니다. 일본 인구가 1억 2천이거든요. 그중에서 5천만 명이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5천만이 인구잖아요. 그중에서 카톡을 한 3천만이 쓴다. 뭐 그렇다면 뭐 그 정도인데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외국에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는 뭐냐면은 어떤 그 메신저 서비스들을 누가 많이 쓰느냐 뭐 이건데 작년 4월 건데요. 아, 올해 4월 건데 왓츠앱이라는 거 다 아시죠? 근데 왓츠앱이 페이스북에 인수가 됐어요. 근데 페이스북에 인수가 됐지만 그 이제 두 개 다 유지하는 거죠. 근데 페이스북의 메신저는 사실 올해 처음 출시됐거든요. 근데 출시하자마자 이제 전 세계 2위 앱으로 등극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페이스북 사용자가 워낙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용자가 많은 것들 서로 주고 받고 사고 팔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고 QQ 모바일하고 위챗은 두 개 다 중국인데요. 중국은 아시겠지만 그 공식적인 인구가 13억이잖아요. 비공식적으로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공식적인 인구가 13억이기 때문에 그 자기 내수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바깥 사람들은 아무도 안 써요. 위챗이라는 거 거의 안 쓰는데 자기들 내부적으로 쓰는데 위챗은 이건 모바일용이고 이건 웹용이거든요. 이거 두 개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3위, 4위를 하고 있고 이제 회사로 보면 이게 1위 회사, 페이스북 2위 회사, 나머지 3위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위가 스카이프, MS, 바이버. 바이버는 일본 회사 이번에 인수됐어요. 레쿠텐인가? 뭐 하여간 그 회사에 인수됐고 스카이프 있고 라인이 여기 있었는데 사실 라인이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3위, 세계 3위까지 올라갔다가 우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데 지금도 최근 데이터는 2억 6천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Monthly Active User. 옛날에는 가입자 수로 처음에는 했거든요. 근데 가입자 수는 가입자 수로 하면 라인도 뭐 지금 2년 전에 6억이 넘었고요. 그러니까 가입자 수로 하면 뭐 지금 10억은 넘을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이제 가입하고 안 쓴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 따지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다 같이 Monthly Active User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챌린지를 하자 이래가지고 이게 아마 거의 매달 이제 나오고 있는 공식적인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이 일본에 스티커 엄청 많이 팔고요. 그 외에 그 천만 이상인 국가가 10개 국가가 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런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중에 이제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일본이고 대만, 타일랜드, 인도네시아 뭐 이런 곳은 라인이 없으면 아무도 서로 의사소통을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랑입니다. 자랑. 그러면 네이버 랩스에서는 뭐 하느냐. 네이버 랩스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딥러닝 기반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며칠 전에 저희가 그 브라우저도 베타
웹킷 엔진 쪽에서 베타 웨일이라는 브라우저 새로 만들어내가지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되게 괜찮다고 듣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2일날 1일인가 그때 릴리스를 했기 때문에 지금 5일밖에 안 돼서 정확한 건잘알수 없고요. 뭐 호평과 악평이 이제 같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뭐 노이즈 마케팅으로 보면 이제 좋다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 비디오 인식이라든가 코덱,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음성 쪽, 언어 쪽 있고 DNN 팀이 저희가 또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멀티미디어 검색하는 쪽, 분산 뭐 이런 제가 잘 모르는 쪽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저희 CTO님께서 이제 발표를 하셨어요. 프로젝트 블루. 그래서 well, convenient, safe 상황에 맞게 더욱 개인화된 실생활 서비스 플랫폼. 제가 업데이트를 안 했는데 2016년에는 더큰 거를 앰비언트 인텔리전스라 그래가지고 더큰 거를 발표했는데요. 직접 찾아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같은데 로보틱스, 모빌리티, 스마트홈 이런 것들 쪽에도 네이버가 전부 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딥러닝은 이제 모든 영역에서 중요하고 딥러닝이 이제 그 음성 인식에서 거의 10% 정도 그 오류율을 줄였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미지 쪽에서도 굉장히 획기적으로 된 거죠. 그래서 네이버 음성 인식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좋다 뭐 이렇게 말을 할수 있고요 현재 물론 구글이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어는 네이버가 조금 더 잘하고요. 근데 우리가 약한 게 조금 약간 그 잡음 노이즈가 있으면 조금 못해요. 근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금방 따라잡을 예정이고요. 다른 언어들도 크게 차이 안 나고 비슷비슷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작년에 저희 월드 뭐그 트랜슬레이션 챌린지 같은 거거든요. 거기에서 한국어 일본어 1위. 이게 바뀌면 또 순위가 다른가 봐요. 한국어 일본어 1위였고 영어 일본어 2위 했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도 저희가 그 DNN 기반 그 음성 번역 해가지고 굉장히 신문 찾아보시면 네이버 번역 찾아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이제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너무 바빠가지고 업데이트를 못했는데 최근에 나온 저희 앱 가운데 파파고라는 게 있습니다. 파파고는 무슨 뜻이냐면 파파고가 에스페란토어에서 스피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한다라는 그건데 아니에요. 에스페란토에서 그 앵무새를 말한대요. 패럿을 에스페란토어로 파파고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파파고가 뭐그 이세돌의 알파고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절대 아니고요. 뭐 아빠랑 어디 가느냐? 그것도 아니고 파파고, 예, 파파고는 앵무새 보시면 앵무새 예쁜 그림 이제 나오고 심벌로 나오고요. 여기 이제 지금 굉장히 히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 검색 이런 것도 돼 있고요. 그 네이버 그 드라이브를 쓰시면 그 안에서 자동으로 모든 검색 이런 클래시피케이션 해주는 거죠. 그것들 하고 있고 계속 성능 높이고 있고요. 이거 외에도 저희가 DNN 써서 하는 것들 중에 이건데 이제 뭐그 같이 그러니까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인데요. 지식인 같은데 쇼핑에 이미지 이제 찍어가지고 넣으면은 다 들어가게 이게 뭔지 이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추천까지 해줘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의류 추천도 많이 패션 쪽에서 추천해 주지만 이런 스티커 쪽에서도 그 옛날에는 그냥 뭐 비슷한 것 하나씩 추천해 줬거든요. 지금은 조금 더 의미를 파악해서 추천을 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것뿐만 아니라 추천은 여러 곳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금도 계속 개발하고 있어서 결과물이 나올 예정입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 음성인식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기술적으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음성인식 우리 특징은 당연히 데이터가 우리가 많으니까 이런 데이터를,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DNN 써서, 그러니까 음향 모델, 언어 모델들을 전부 개선해서 지금 한
제가 이거 작년에 프로젝트 하면서 계속 구글이랑 같이 비교했는데 거의 구글이랑 이세 언어에 있어서 큰 차이 없이 저희가 잘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 대만어가 하나 더 있고요. 이건 아까 보여드렸는데 이제 이런 인식인데 여기 말씀드린 이 부분에 어쿠스틱 모델, 프랑세션 모델, 랭귀지 모델에서 특히 이 모델과 이 모델에 DNN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음성인식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여기 네이버 창에 보면 이거 있잖아요. 이거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나와요. 이것도 좀 유용하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이거 기본적인 음성 인식하려면 이거 쓰시면 되고요. 음악 인식도 잘 돼요. 음악 인식도 꽤 괜찮게 되고 QR 코드, 와인 라벨. 요즘 제가 와인 많이 사고 있는데 이거 써보면 안 되는 것도 많이 나오지만 이것도 되고 일본어 한자 같은 경우에는 OCR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지금 여기에서 문제는 아니고 음성 인식 잘 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음성 검색, 네이버 지식 쇼핑에 전부 음성 인식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링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2012년에 그때 3가 막 나왔을 때 음성 인식 있었는데요. 그 어시스턴트 만들었을 때 내부적으로도 만들었다가 지금 다시 개발해서 관심 있으신 분 아시겠지만 라온이라는 이름으로 뭐 계속 연구를 해와서 올해 이제 곧 출시할 예정인데요. 네, 기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통역기나 번역기 이런 거에 들어가 있고 말씀드린 파파고가 이제 요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한데 링크가 중간에 서비스가 안 됐었죠? 네네, 링크는 이제 그러다가 끝났어요. 이제는 되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안 되는데 링크를 훨씬 그 저기 업데이트해서 업데이트하고 훨씬 개선시켜가지고 지금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원래 올해 7월에 출시 예정이었는데 뭐몇 가지 이슈가 있어가지고 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거 아까 머신 트랜슬레이션 아까 보셨지만 이렇게 많은 언어상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구글보다 좀 나은 게 있고 좀 나쁜 게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DNN 들어가면서 영어 한국어가 구글보다 이제 훨씬 좋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을 받았다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번역할 수 있는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기본 단문 번역, 웹 번역, 연예 뉴스 번역 이런 데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서비스에 저희가 이제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관심 갖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잘 쓰는 건 이거예요. 라인에 들어가면 이런 일본어 통역기를 제가 친구로 추가할 수 있어요. 친구로 추가하면 내가 한국말로 하면 일본어로 해주고 일본말로 하면 한국어로 해줘요. 그래서 이게 언어별로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영어도 쓸수 있고요. 그래서 중국어도 쓸수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중국어나 뭐,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출장 갈때 이거를 미리서 쫙 제가 할 말을 다 뽑아갖고 가요. 그렇게 하면은 거기 가서 쓰기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제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괜찮은데 외국 하면 통역이 뭐 이게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이, 낭패를 당하는 수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미리서 좀 준비를 할때 저런 식으로 준비해가면 유용해요. 그래가지고. 그 택시 아저씨한테 여기 갑시다, 저기 갑시다, 뭐 이런 거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번역은 영어, 스페인어 쌍이 제일 많이 쓰이는 걸로 돼 있고요. 아까 그래서 영어 쌍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영어가 아무래도 대사고 대세고 그리고는 두 번째로는 일본어, 한국어, 영어 이런 순으로 지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TTS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음성합성인데 음성합성은 기술적으로는 두 가지 방식이에요. 유니셀렉션 방식이라는 게 있고 스타티스티컬 파라메트릭 신테시스라는 방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통계 방식이죠. 통계 방식은 두 가지인데 HMM 방식이라고 옛날 방식이 있고요. 요즘은 DNN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언어는 여기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저희가 지금 비밀인데요. 딴데 가서 말씀을 안 드리면 되는데 스페인어, 대만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저희 늘려가고 있습니다. 스피커도 사실은 이 화자가 많은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많이 늘려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팀이 만들어진 지한 2년밖에 안 돼가지고 아직 많이는 못 늘렸고요. 일단 이 정도로 되고 있고 플랫폼은 서버형 그리고 그 iOS에서도 쓸수 있고
안드로이드에서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TTS 시스템은 저희가 DB는 제가 주로 하는 일이 DB 구축인데요. 저는 성우 선정하고 발송 스타일도 결정하고 이제 발송 목록도 구성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저희는 그러니까 트라이폰이라고 해가지고 세 개 폰의 연속을 이제 기본 단위로 사용하고 있는데 트라이폰 쓸 때는 이 경계를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음성 그 합성 성능이 되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고 원래 지금 외국에서 많이 쓰는 건 다이폰이라고 해서 첫 번째 두 개 폰의 중간 지점을 잘라가지고 쓰는 걸 많이 쓰거든요. 저희는 지금 트라이폰 쓰고 있고 앞으로는 다이폰도 쓸 계획도 조금 있고요. 뭐 이거는 엔진이라는 거 말을 하는데 엔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가장 적절한 소리를 이제 선택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선택하느냐 쭉 있는 캔디데이트를 다 늘어놓고 캔디데이트가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이 값 여기를 계산해서 최적의 값을 찾고요. 또 여기를 계산해서 최적의 값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 값과 이 코스트 이거를 타겟 코스트하고 이거는 조인트 코스트라고 하는데 두 개의 코스트를 곱한 값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찾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잘하려면 굉장히 많은 뭐 경험도 필요하고 엔지니어링도 많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치는 비터비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럼 이런 것들이 지금 어디 가 있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까지 하고 있느냐 좀 말씀드리면은 아마존 에코, 애플 시리, 구글 나우, 마이크로소프트 코타나, 삼성 에스보이스 다 들어가 있잖아요. 대부분 이제 아마존은 자체 전용, 자체 개발, 애플도 자체 개발, 구글 자체 개발, 마이크로소프트 자체 개발, 삼성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냥 하고 있고요. 그 삼성이 왔다 갔다 한 이유는 삼성에서 일하신 분들이 저희 회사로 좀 오고 막 이런 바람에 삼성은 돈이 많아서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저희 성능인데요. TTS 4개국어 이거는 사실 모스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민 오피니언 스코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상대평가하는 겁니다. 비교 원래 절대평가 개념이긴 한데 결국 상대평가 개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여성만 저희가 해봤는데 점수를 되게 높게 받았습니다. 구글이 지금 기술에만 전력하고 그 좀 퀄리티 뭐 상관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는 이때다 하고 우리가 구글보다 잘한다 이렇게 광고하고 있는 중이죠. 실제로 저희가 잘하고 있는데요. 잘하고 있는 이유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TTS 지금 여러 곳에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영어 사전 쪽에 많이 들어가 있고 통역기 이거 말고 요즘 파파고에도 들어가 있고요. 영자 신문 뉴스 읽기 영어 그러니까 신문 들어가시면 본문 뉴스 읽기 나오거든요. 영자 신문도 그렇고 한국어 신문도 그렇고 그 외에 네이버 본문 듣기 뉴스 본문 듣기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저희 그 네이버 개발자 컨퍼런스 데뷔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작년 올해 2년 연속 저희가 모든 그 진행을 TTS로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학교에서 저 시키면 제가 TTS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컨퍼런스도 조금 지원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TTS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오픈 API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오픈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네이버 뉴스 본문 듣기가 있는데 뭐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원래 기상캐스터가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구글이 하는 거, 세 번째는 저희 TTS입니다. 현재 서귀포 날씨입니다. 기온이 7.3도로 춥지는 않지만 카메라에 빗방울이 맺혀있죠.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는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밤에 그 밖에 충청과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죄송해요. 두 번째 거는 구글인데요. 현재 서귀포 날씨입니다. 기온이 7.3도로 춥지는 않지만 카메라에 핏방울이 맺혀 있죠. 일부러 제가 이거 가져왔는데
지금은 고쳐져서 좀 나아요. 근데 이 똑같은 성우가 하고 있기 때문에 피방울만 바뀌었고 다른 건 괜찮기 때문에 저희 TTS입니다. 현재 서귀포 날씨입니다. 기온이 7.3도로 춥지는 않지만 감사합니다. 카메라에 빗방울이 맺혀 있죠.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는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밤에 그 밖에 충청과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래서. 좋죠. 그래서 지금 저희 네이버에서 아까 말한 음성인식 기계 번역, 음성 합성, 캡처 뭐 이런 것들이 오픈 API로 다 개발자 센터에 가시면 이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실험해 보실 수 있는 거는 거기 사용해가지고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바꿨네요. 이게 뭐냐면 저지난주에 저희가 네이버 본문읽기 서비스에 들어가는 음성 합성이라는 제목으로 인텔리전스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상장과 상패 뭐 이런 거 받아가지고 왔는데요. 이번에 그 인텔리전스 대상 서비스라는 게 잘 모르시겠지만 지식공학 서비스 지식공학 연구 무슨 학회인데요. 학회에서 2004년부터 주고 있는 상이고요. 제 1회 수상한 게 네이버 지식인인데 네이버가 이번에 두 번째로 이제 수상했고 그게 이제 저희 음성 합성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은 네이버 뉴스에 들어가시면 여기 본문 듣기라고 조그맣게 있잖아요. 이거 누르시면 들으실 수 있고 이때 설정에 들어가시면 남자 여자 속도를 이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자 목소리는 지금 들으셨는데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네요. 보호무역 강화를 외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45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애플의 중국 시장 공략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건 제가 전혀 손 안 댄 거고요. 그대로 나오는 대로 지금 들으시는 겁니다. 남자 목소리인데요. 중국 권위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트럼프가 중국 수입품에 45% 관세를 부과하면 애플의 중국 내 아이폰 판매는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미국산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자 여자 들으실 수 있고 저도 실제로 이제 퇴근하고 이럴 때 뉴스 듣고 싶으면 음성으로 많이 들어요. 되게 유용합니다. 네. 선생님 정말 그러면 이거 하려면 원래 성우 목소리의 어떤 그 유니트들은 다 녹음을 해야만 그걸 써서 합성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니트를 다 한다는 게 다는 못하고요. 그러니까 트라이폰으로 한다면 트라이폰은 정말 개수가 많아서 그런 거는 다는 못해서 못하지만 하여간 이따가 좀 나오는데 저희가 지금 남성 여성 문장 같은 경우 여성 한 2만 문장 3만 2만 문장 3만 문장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그 구글 쪽에서 DNN으로 이제 TTS 쪽으로 이제 막 엄청나게 연구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는 DNN 쓰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10만 문장까지 녹음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지금 더 해야 되는데 원래 이랬습니다. 성우의 문장을 한 10만 개 정도 녹음해 놔야만 거기서 뽑아가지고 이렇게 잘 이거는 한 지금 3만 개 정도 3만 개. 네, 3만 개 정도 한 건데요. 되게 잘한 거죠. 자화자찬이 좀 심하긴 하네요. 그래서 AI 관련해가지고 일단 한번 그러니까 AI가 어떻게 지금까지 발전돼 왔고 거기에서 네이버 랩스는 AI를 어떻게 연구해 왔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AI 관련해서 이제 제가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고 뒤에는 TTS 관련해서 제 연구를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I 관련해서 남은 이슈는 여기에서 나왔는데요. AI 문제는 딥러닝이 앞으로 계속 그 될 것이다. 연구가 계속 될 것이다 라는 거하고 AI replacing workers. 이건 뭐냐면은 AI가 발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일을 잃을 것이다 라고 많이 추측을 하잖아요. 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될 것이고 AI가 인터넷 오브 띵스에 들어가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죠.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이제 발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거 외에도 그 지금은 텍스트만 이해하고 있는데 어떤 언더스탠딩 쪽으로 점점 더 발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단순한 인텔리전스 뿐만 아니라 어떤 쇼핑이라든가 커스터머 서비스 쪽으로 해가지고 실제 상업화에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될 것이다 라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에티컬 퀘스천이라고 해가지고 AI가 이거 발전해도 되는 것이야? 뭐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AI가 문제가 아니라 항상 사람이 문제입니다. 착한 사람이 AI를 쓰면 문제 없죠. 그렇지 않고 뭔가 이상한 사람이 쓰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AI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AI를 발전시키고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의 욕심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지금 현재 리프레젠테이션, 이건 그냥 굉장히 테크니컬한 건데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여기까지 뭐 특별히 질문 없으시면, 네. TTS에서 뭐 하는 건지, 그러니까 TTS는 제가 제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90년에 음성 쪽에서, 그러니까 제가 석사는 음성학을 했고요, 박사는 음운론을 해서 90년에 박사를 받고 그냥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그때 강사하다가 2000년에 이제 우연히 음성인식 회사에서 뭐 사람을 뽑는지는 몰랐고 그쪽에서 이제 오늘처럼 와서 세미나 한번 해주세요 하고 갔다가 어떻게 그쪽에선 자리가 있었고 해가지고 이제 그때 회사에 들어가서 TTS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음성합성을 하게 됐고, 음성합성 회사가 망해서 2002년쯤 다시 나와서 학교로 다시 와가지고요, 학교 연구소에 제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쭉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를 옮겨 다녔죠. 그래서 제가 좀 보기보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데요. 그래서 그때 뭐 광운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있었고, 카리스트 갔다가 서울대 갔다가 이제 네이버로 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한 일은 뭐냐면은 이런 음성 인식, 음성 합성 쪽에서 어떻게 언어학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그 성능 개선을 할 것이냐, 이게 항상 저의 이제 고울이었고요. 그래서 음성 합성 쪽에서 다시 하게 되니까 이쪽에서 하게 되는 거고, 인식 쪽에서는 주로 발음 모델링 쪽, 이제 그런 쪽으로 했었고, 이제 합성 쪽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그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NLU 모델, 프로소디 모델, 서치, 이게 완전히 엔진 쪽이라서 엔지니어가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건 같이 하면 좋고, 주로 이제 이쪽 NLU 모델 쪽으로 이제 제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이거는 그 제가 서울대에 있을 때 정민아 교수님이랑 항상 같이 쓰던 자료인데요. 이 음성 언어 처리라는 게 음성 신호 처리하고 자연 언어 처리가 이제 필요한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 말 그대로 학제적인 연구가 꼭 필요한 분야가 음성 언어 처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성 신호 처리하고 자연 언어 처리,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가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음성 언어 이해 인식하고 이제 합성하고, 인식하고 합성은 여기에서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는 주로 이제 신호 처리 부분이 많이 들어가지만, 이거 외에도 이제 텍스트를 이해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자연 언어 처리 쪽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고, 사실은 합성 쪽에도 자연 언어 처리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공학 쪽에는 음성 신호 처리, 인공지능, 패턴 인식, 자연 언어 처리, 이쪽 분야 분들이 이제 주로 일을 하시고요. 그 외에 이제 언어학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비밀인데 지금 저희가 팀이 음성합성팀이 별로 크지 않아요. 지금 5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신호 처리하시는 분 2명, 언어 처리하는 사람 2명, 그리고 제가 언어학하는 사람이죠. 5명이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언어학 쪽으로 해서 DB도 만들지만, 요즘 하는 거는 아까 왜 열대가 열대냐 뭐냐 이거 그런 거를 텍스트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그쪽 이제 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텍스트 정규화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외국어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잘 만드느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문장 내에 숫자, 기호, 외국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처리하는데, 방법은 이제 규칙 기반으로 하거나 통계 기반으로 하는 건데, 항상 규칙 기반 먼저 가고 통계 기반 다음에 가면 성능이 좋아집니다. 그다음에 발음 변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프엠 투 포넴 컨버전이라는 게 있는데, 백령도 관리, 뭐 삽질 뭐 이런 것도 있죠. 제가
좋아하는 불고기 물고기 똑같은 환경인데 소리가 달라지잖아요. 이런 것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규칙 통계를 사용해서 하고 있고요. 다음에 또 이건 신정호 선생님도 많이 하셨지만 운율 경계나 액센트 추정 언어에 따라서 한국어에서는 사실 바운더리가 되게 중요한데 뭐 일본어 같은 경우는 피치 센트가 있어서 액센트 되게 중요하고 영어도 액센트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그런 걸 이제 어떻게 태깅할 것이고 어떻게 이제 이 데이터를 만들 것이냐 이런 걸 이제 제가 정리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목소리 하나하나 만들 때 이걸 보이스 폰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보이스 폰트는 어떻게 만드느냐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발성 목록을 먼저 설계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 못하면 꽝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유닛이 다 들어가도록 모든 유닛이 최대한 많이 들어가도록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모든 그 아시겠지만 어떤 단어가 문장 중간에 쓰일 때랑 뒤에 쓰일 때도 다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설계하게 되고 이제 성우 선정하게 되는 거죠. 아까 뭐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그 성우 제가 선정한 건데요. 그냥 좀 사람들한테 호감을 주는 목소리 이런 것들을 이제 선정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고 녹음하고 녹음을 일일이 발음 전사도 하고 음서 전사도 하고 운율 전사 이런 것들 전부 다 해야 되고요.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지식 정보 태깅하고 합성 단위 추출해서 그 다음에 이제 보이스 폰트를 만들게 됩니다.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최적 발성 목록 설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뭐 신문 레드스피치 같은 경우는 모든 도메인을 전부 다 쪼개가지고요. 거기에서 다 찾고 그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그런 그 문장들을 다 추출해가지고 했었고요. 다음에 성우 선정은 이런 식으로 처음에 굉장히 많은 예비 성우 녹음해가지고 이건 전대요. 저랑 여러 사람이 같이 해서 이제 압축을 한 다음에 다시 녹음을 해서 어떤 그 원어민, 그러니까 엔진에도 문제가 없는지 원어민도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전문가들이랑 다 해서 종합 평가해 가지고 저희가 최종 성우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연구가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고 끝인데요. 제가 한 연구가 한 작년 재작년 2년 전부터 성우 선정 방법인데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번에 스피치 신테시스 워크샵이라고 3년에 한번 열리는 워크샵이 있어요. 거기에다 제가 발표한 논문인데요. 도대체 좋은, 그러니까 제목이 뭐냐면 How to select a good voice for TTS예요. 그래서 도대체 TTS를 위한 좋은 목소리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목소리, 좋은 목소리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데피니션이 필요할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전부 찾아서 제가 찾아봤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좋은 목소리라는 거는 그 지금 여기에서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좋은 목소리 중에서 목소리가 아무리 좋아도 저처럼 목이 기본적으로 좀 성대가 약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절대 녹음을 못해요. 2만 문장 녹음하면 한 200시간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대가 튼튼한 사람을 골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성대를 가진 좋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을 고르느냐 이게 이제 제 연구였는데요. 그 요거보다는 뒤에 걸 먼저 보시면 되겠는데 방식은 물론 이제 음성 파일을 다 녹음해서 18개씩 아마 제가 이제 두 번째 아까 그 절차 중에서 두 번째인데요. 한 8명 정도 이제 고르자 이런 거예요. 그때 이제 평가전을 한 10명 해서 썼고 이밸리에이션은 이런 그 이걸 정성평가라고 하죠. 정성평가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요소를 고려할 것이냐 이거 이 리스트 만드는데 제가 굉장히 많은 실험을 했고요. 이 중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최종적으로 했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프레퍼런스 스코어라고 해가지고 선호도가 어떤지는 이제 따로 봐요. 그래서 선호도 전부 보고 이 선호도하고 이 각각의 요소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건 이제 다시 계산해서 찾아내고요. 이런 정성평가 말고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이건데요. 그 전에 그 스피커스 포먼트에 대한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훈련받은 성우들은 포먼트가 다르다는 거죠. 이 연구는 스피커스 포먼트를 연구하기 전에
싱어스 포먼트를 연구했었어요. 그래서 성악가들 있잖아요. 노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그 음성을 분석을 해보니까 보면은 보통 사람들은 이게 1, 2, 3, 4, 5, 6 이래가지고 포먼트가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보통 성악가는 이 부분이 되게 높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아 스피커들도 어떤 포먼트의 특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한 거죠. 그래서 스피커의 포먼트를 찾아보니까 여러 연구가 있는데 스피커들은 네 번째 포먼트가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반 사람들의 포먼트인데요. 일반 사람들은 포먼트가 제1 포먼트가 크고 점점 낮아지는 형태거든요. 이 5000 아래로는 거의 이제 저기 모음이 아니고 자음의 포먼트고요. 근데 보면은 모음의 포먼트 중에서 이 3, 4 포먼트가 높게 나타나면 굉장히 건강한 목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우를 뽑을 때 이걸 이용해갖고 뽑았는데 이때 이제 분석하는 방법은 이거를 뽑는 이제 그 long term average spectrum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이제 뽑아가지고 했는데요. 이걸 뽑을 때 measure를 이제 하나 가지고는 좀 객관성 떨어지니까 두 개를 썼어요. 이런 스피커스 포먼트하고 두 번째 알파 레이쇼라고 해가지고 알파 레이쇼가 여기 1kHz 안에서의 그 최고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합산한 거하고 그 이하 1에서 4kHz의 에너지를 합산한 거를 차를 내가지고 그게 이제 적을수록 좋더라 뭐 이런 게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두 개를 가지고 사람을 뽑아서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했더니 이제 영어하고 일본어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여기 뭐 표가 복잡하게 나왔지만 제가 했던 이런 모든 그 정성적 평가도 뭐 굉장히 잘 나왔고 그리고 정량적 평가에 있어서도 의미 있게 나왔는데 아주 의미 있게는 안 나왔어요. 아주 의미 있게 안 나온 이유는 사실은 대부분 이제 여기까지 뽑혀온 성우들은 어느 정도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차이만 있어도 그래도 다른 사람도 좀 걸러낼 수 있는 정도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한국어 여성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성우를 100몇 명을 봤거든요. 계속 고르고 했는데 이제 그럴 때 좀 고르는 작업을 일단 이런 걸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남성일 경우 해봤는데 꽤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스테티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그 네이버에서 만든 TTS를 엠보이스라고 부르는데요. 이거 네이버 도서관에서 지금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 되시고 분당 가까운데 사시는 분은 전시도 보시고 네이버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하시라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했던 TTS 부분 이제 말씀드렸고 TTS 제가 했던 것들 좀 설명드렸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